이거는 내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중앙 시베리아 쪽에 그 퉁구스카라는 강 지류가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침엽 수림이 무성하거든.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서 퉁구스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팔았어. 그런데 1908년 6월 30일 오전 7시 경에 놀랍게도 밀림 근처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하는 거지. 폭탄인가? 그러니까. 전쟁 난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일반적인 폭탄의 폭발은 뭔가 이 쭉 날아와서 땅에 꽂힌 다음에 터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랑 너무 다른 거야. 폭발이 공중에서 일어났어. 공중에서? 당시 주민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했어. 서북쪽 하늘에 수직으로 낙하하는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얼마 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큰 소리가 났어요. 모두들 심판의 날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배가 현상이 나타났어요. 배가 현상. 한밤중이었는데 불 없이도 신문에 작은 글씨까지 볼 수 있었죠. 이 폭발로 엄청난 열기와 진동이 발생을 했어. 근데 이 폭발 지점부터 450km 떨어진 곳, 훨씬 먼 곳이잖아. 여기서는 운행되던 열차가 땅 울림이 너무 심하니까 전복돼버렸어. 그리고 4,000km 이상 떨어진 스톡홀름에서도 백야가 관측됐어. 와, 엄청난 일이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컸던 지진이 2016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이거든? 근데 그때 규모가 5.8이었는데 그때도 기차가 탈선하진 않았대. 공중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이 왜 일어난 걸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의견이 100년 동안 거의 분분했지. 예를 들어 뭐 외계인의 소행이다, 뭐 UFO 충돌이다, 뭐 이런데 이런 것들 이야기 나왔는데 2013년 과학자들이 폭발이 났던 퉁구스카 지역, 여기에 단서를 찾아. 여기서 발견된 게 바로 운석의 흔적이지.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지름이 한 50m 정도 되는 소행성이라고 봐. 그래갖고 이게 지구상공 5에서 10km, 이것도 오차가 커. 사실 크기나 높이는 오차가 큰데 어쨌건 5에서 10km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난 거야. 당시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있잖아. 거기에 185배에서 무려 1000배에 달할 거란 추정이 있고 그 폭발 지점의 공기 온도가 24,000도에 달할 거란 추정도 있대.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서울의 3배에 달하는 그런 숲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이 다 폐사를 한 거야. 어떡해. 만약에 지금 이 정도 한 50m 정도 소행성이 사람이 정말 많은 뭐 미국 뉴욕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한 1,0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을 거고 2조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